안녕하세요. 레이디품의 레이디예요. 오늘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가 아닌 개풀 뜯어먹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귀요미 썬더 왕자님의 영상을 올려야지 했는데 요놈이 첫 외출에 정신없이 풀만 뜯어먹는 통에 풀 뜯어먹는 영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귀여우니 예쁘게 봐주시고요. 방에 있을 때에도 움직일 때마다 포복 자세로 배밀이하듯 움직여서 너는 왜 그러냐 했는데 풀밭에서도 배에 감촉이 좋은 건지 배밀이로 돌아다니는 통에 영상을 찍는 동안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요놈은 견주님께 웃음을 선물해줄 웃음 보따리로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이랍니다. 썬더의 부모견 골격이 토이보다 작은 타이니급 골격이다 보니 아가도 포메라니안 평균 골격보다 좀 작은 편이고요. 외형의 구성 역시 체장 짧고 다리 꼬리 귀 다 짧고요. 입의 길이도 짧으면서 액단까지 꺾여있는 어찌 보면 완벽한 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이스의 아가예요. 물량이 워낙 많아서 목욕할 때 아가가 반절로 홀쭉해지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정도로 양스럽다 싶은 모량이 정말 풍부한 아가고요. 나는 귀여운 곰돌이와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손뭉치들 보면서 매일 설레고 싶다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